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주변에서 당 떨어진다는 말을 들어보거나 실제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어? 괜히 기력도 딸리고 기분도 좀 예민해지고 뭔가 결핍된 기분이 드는 걸 당 떨어진다고 표현하잖아. 이건 대체 무슨 상태인 걸까? 진짜로 당이 떨어지는 걸까? 일단 우리 몸은 포도당과 같은 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어. 만약 당이 부족해지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건 물론 뇌에도 문제가 생겨버리지. 이렇게 당이 부족해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걸 저혈당이라고 불러. 실제로 저혈당급으로 피 속에 당이 부족해진다? 그럼 식은땀도 나고 손도 떨리고 배도 고프면서 엄청 피곤해져.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지럼증도 발생하고 심한 경우 발작이 일어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지. 그럼 우리가 평소에 흔히 말하는 당 떨어진다는 느낌이 이렇게나 위험한 거였을까? 당연하게도 그건 아니야. 이건 당뇨병이나 저혈당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 기준이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당 떨어진다는 말은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걸 고급지게 표현하는 거거든. 실제로 당 떨어지는 기분이 들 때 피를 뽑아서 혈당을 체크해보면 정상 수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. 물론 혈당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건 공복에 자연스럽게 혈당이 떨어지는 현상이니까 밥 한 끼 먹으면 해결되는 문제야. 따라서 당 떨어지는 건 다시 말해 배가 고픈데 밥 시간이 아니라서 짜증나는